이양훈 선수. 단식 복싱 모두 1승 4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초구 배치는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영훈 선수 상당히 뭐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전보다는 지금 복식에 참여를 했는데 우선 뭐첫 번째 득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 중인 4세트 혼합복식 경기. 강재윤 선수도 빗겨치기로 지금 뒷받침을 잘 해줬는데 자, 이영훈 네, 앞돌리기 좋습니다. 크라운 헤트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혼합 복식에서는 정말 초반에 다득점이 나와주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두 선수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괜찮은 배치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확실히 퀵 더블 방식보다는 스카치 더블이 점수 따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렇죠. 것처럼 초반에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크라운 헤트는 계속해서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지션도 잘 나와주고 있고 실수를 뭐 크게 안 하는 예.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아직 괜찮은 배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네. 좋아요. 하이런. 3세트의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크라운 헤트. 두꺼운 두께로 자, 스핀을 많이 이용한 옆돌리기.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득점이 되면서 포지션이 되지 않았지만 강재윤 선수가 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배치가 아닌가 보입니다. 자, 길게 세워쳤어요. 그렇죠. 진행 좋습니다. 저 좋아 보이는데요. 자, 또 네. 들어가요. 1이닝에 지금 계속 공격 이어가고 있는 크라운 헤트. 확률 높은 시도를 했는데 뭐 강지훈 선수 큐볼의 진행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 주먹 인사로 파이팅을 하는 모습. 가볍게 옆돌리기. 돌렸죠. 자, 남아 회전.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7득점째. 선수 다 지금 실수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잘 쌓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타임아웃 요청하고 있는 크라운 헤트. 네. 지금 뭐 7득점이라는 큰 점수를 만들어냈지만 아주 어려운 또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복식 경기에서는 두 번의 타임아웃을 각각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인당 한 번씩. 자, 횡단. 키스 잘 빠졌죠? 네. 자, 그리고 좋아요. 또 들어갑니다. 점수 8대 0.
강재현 선수 아주 멋진 진로로 득점을 만들어내주네요. 예. 오성욱 선수 목이 타는 듯한 네.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요. 자, 지금도 얇은 두께 공략을 하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포지션까지 이번엔 안 들어갔네요.